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 하면 당연히 강남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모이는 끝판왕이죠. 그럼 끝판왕에 도전하는 지역 혹시 어디일까요? 떠오르신 곳 있으신가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세 손가락 중 하나는 어디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하게 이곳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 상권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바쁘죠. 아침은 출근하는 많은 직장인을 위해 카페가 활발하게 숨을 쉬고 점심은 직장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많은 가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들의 회식과 이야기 꽃을 피우기 위해 술집, 밥집, 카페 모두 풀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남 같은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고 여유 있어 보기이기도 하죠. 최근 부동산 침체기라 하지만 판교역 주변 엄청난 상가들을 보면 부동산 침체기라는 느낌이 사라지죠. 하지만 이곳 판교에도 엄청난 공실들이 있는 건물들이 판교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무려 90%가 공실로 나온 곳, 바로 판교 상권이네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히스테이트 판교역입니다. 왜? 이곳은 왜 공실이 많을까요? 최근 부동산 침체기라 그럴까요? 이 동네 다른 건물들을 둘러보면 전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1층 상가 기준으로 12평, 13평에 상가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하는 곳, 월 임대료는 300만 원에 달하는 이곳, 바로 판교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기는 하지만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찾지 않는 곳, 신분당선 판교역 역세권 단지인 히스테이트 판교역 단지 내 상가도 지금 상황은 비슷하죠. 지상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은 구분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1층과 2층은 평균 10곳 가운데 한 곳 정도만 점포가 들어차 있죠. 1층 전면부도 공실로 가득합니다. 상가는 404실 가운데 38실만 들어서 무려 90% 이상이 공실로 남아있죠. 주변 직장인을 대상으로 상가를 엄청 집어넣었지만 직장인들과 동선이 전혀 겹치지 않는 판교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직장인들보다는 입주민들이 찾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점심, 저녁 장사 정도밖에 못하죠. 입주민들만 찾아오기 때문에 배우 수요라도 엄청나야 하는데 그 배우 수요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아니, 상가가 너무 많은 것이죠. 판교 직장인들은 이곳이 아닌 판교역에서 내려서 반대쪽을 향합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판교 신도시 역세권 상가의 공실 원인은 단연 과잉 공급입니다. 역 주변을 돌아보면 유동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상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상가들이 다 채워질 만큼 여기에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가 그렇게 많은 도시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신도시 상권에서는 상가 투자를 할 때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지만 입지 역시 중요합니다. 가격은 그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이 제품과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입지는 그 무기를 사용하도록 준비해주는 것이니까요. 적절한 월 임대료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투자할 만한 상가가 되는 것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답이라고 해서 임차인들 역시 역세권 상가라고 무작정 달려들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함을 생각하는 것이죠. 즉, 아무리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공간이라도 사람들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입지는 상가 임대료가 저렴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상가 임대료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안 찾아오는 것이죠. 판교 상권을 둘러보면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입니다. 부동산 침체기라기는 하지만 판교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것도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아파트 주거시장과 상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엄연히 다른 시장입니다. 히스테이트 판교역, 알파돔타워, 이런 판교역 초역세권 상가에 공실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죠.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81세대 오피스텔에 무려 404개의 상가를 분양했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히스테이트 판교역이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알파돔타워 그리고 아비뉴 프랑을 가보면 정말 공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히스테이트 판교역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은 신축이라 멋진 곳이죠. 다 고층 건물에 판교역 초역세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네요. 22년 8월 입주하였습니다. 오피스텔 48평형 가격이 무려 13억에 육박하는 곳입니다. 입지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판교역 3번 출구와 도보 1분 거리이며 현대백화점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객 시설인 판교역과 현대백화점이 지척에 있습니다. 딱 봐도 유동인구는 많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 구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상가의 개수죠. 오피스텔 581세대, 상가 404개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오피스텔이라면 적정 상가의 개수는 10개에서 15개입니다. 그런데 무려 400개가 넘습니다. 스트리트형 상가 형태로 광교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에서 볼 수 있죠. 검단 신도시도 이러한 모습에 오피스텔과 엄청난 숫자의 상가를 공급할 것처럼 보이고 있죠. 무려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상가가 일반적인 형태보다 수십 배 가까이 공급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10분의 1만 차도 꽉 찬 거죠. 현장을 돌아보면 히스테이트 판교역의 상가 공실은 왜 많은 걸지 고민을 하게 하죠. 부동산 침체기라서 공실이 많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곳의 1층 상가의 경우 전용 면적 기준으로 분양가가 평당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용 11평이면 14억 5,500만 원이죠. 이 정도 분양가라면 수익률 4% 기준으로 월세를 최소 450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전용 11평에서 월세 450만 원을 낼 수 있는 상가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목 좋은 코너의 테이크아웃 커피 매장, 프랜차이즈 대기업 직영 매장 정도 아니면 버티기 힘든 구조이죠. 게다가 최근 금리가 6% 수준인데 자칫 잘 못 투자했다가 금리에 당할 수 있죠. 판교역 초역세권이라는 것을 보면 입지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죠. 오피스텔 내부, 상가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판교역 근처 쪽 상가만 사람들이 찾으니까요. 내부 미로형 상가는 입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상가 수가 너무 많죠.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오피스텔 581세대의 적정 상가 수는 기껏해야 10수 세대인데 404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무려 적정량의 수십 배죠. 전용 10평 내외로 작게 쪼갠 상가가 400개가 넘습니다. 기존 다른 신도시의 아케이드, 스트리트몰에서 생긴 문제를 여기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너편에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동인구를 모두 빨아들이는 대형 공룡과 같은 현대백화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연결된 곳도 아니고 큰 길이 단절된 곳에 위치한 작은 구분 상가들의 모임이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말 판단하기 쉽지 않죠. 결국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시행사의 탐욕이 현재의 엄청난 숫자의 공시를 낳았습니다. 작게 쪼갠 상가를 수백 개 분양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은 시행사. 결국 공급이 많아서 공실이 생긴 것입니다. 판교라는 이름값으로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하면서 작게 쪼갠 상가를 비싸게 많이 분양한 시행사에 탐욕이 모여서 발생한 현상이죠. 과연 이 상가들이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다 찰 수 있을지 감도 안 오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